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6월 7일 화요일이고 어제 쉬었어요. 어제 현충일이라서 저희 병원도 휴무였고 오늘도 제가 오프를 냈습니다. 왜냐? 난 토, 일, 다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오프를 냈어요. 근데 진짜 희한한 게 지금 시간이 여러분 8시거든요? 출근할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왜 쉬는 날만 되면 이렇게 눈이 빨리 떠지는지. 그래서 아예 쌩얼인 상태입니다. 씻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원래 안 씻는 거잖아요, 쉬는 날엔, 그쵸? 그래서 씻지 않고 언니가 원래 안경을 썼었나?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라섹을 했기 때문에 안경을 안 쓰는데 컴퓨터 오래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 많이 보거나 제가 그럴 일이 좀 많으니까 그러면 눈이 뻑뻑하고 또 이게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는 안경이라서 그럴 때마다 이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기 전에 택배를 뜯어볼까 합니다. 하나는 제가 5월달에 부케 받은 거 말렸잖아요. 그게 배송이 와가지고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다. 우와, 향 진짜 좋다. 얘는 비누인가 봐요. 여기 앞에 이름이 써져 있기 때문에, 제 친구 이름이 써져 있기 때문에 얘는 비누고 얘는 캔들 같은 같은데, 와, 향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보여드릴까? 이렇게 꽃이 말려있어요. 메인은, 오, 예뻐. 여기 안에, 이 유리 안에 말린 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쁜데? 6월 달에 친구랑 오프를 써서 한번 보기로 했거든요. 그때 전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회용으로 준 거고, 이건 뭐냐면 더 하르나이에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로션이 있으니까 저거 다 쓰고 한번 써볼게요. 이건 크림이고, 얘는 토너 패드. 요즘에 토너 패드가 좋던데 토너 패드를 주셨네. 감사합니다. 앰플샷. 오, 앰플도 이렇게 주셨네요. 선물 감사합니다. 진짜 잘 써볼게요. 안 그래도 30대니까 또 피부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잘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일단 밥을 먹으러 갈 거고요.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문연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밥을 먹으러 갈 거고, 그리고 첨삭. 첨삭이 있어서 첨삭을 할 거고, 그리고 이따 친구랑 맛있는 걸 먹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머리를 자를 거예요. 드디어. 진짜 맨날 머리 잘라야지 잘라야지 했던 이 머리를 자르러 갑니다. 그래서 한 쇄골 정도? 한 이 정도? 자를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자를진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머리를 자르러 갈 겁니다. 아무도 없어. 커피랑 여기 보면 스콘이 있어요. 제가 또 스콘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간식으로 이걸 먹을 거예요. 오, 이렇게, 오, 어머, 이렇게 또 따뜻하게 데워주셨네. 세상에.
저랑 저녁을 먹으러 갈 거고 어때요? 잘 산 것 같아. 그냥 딱 떨어지게 괜찮죠? 핏도 예뻐요. 뒤에 시선강 탈환한 이 옷은 제가 틱톡 찍기 위해서 샀던 할머니 옷이에요. 엄청 시선강탈이죠? 할머니 역할을 했거든요, 이번에. 틱톡 한번 보시면은 왜 제가 이 옷을 샀는지 알 거예요. 아, 그것도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 네. 네, 아까 구매하신다고. 그 사이즈 맞으세요? 일단 이거 써보시고 안 맞으시면 맞아요. 맞아요. 맞아, 가는 게 없어요, 별로. 맞아요. 주별 통계를 내볼까?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비 안 와요? 네, 감사합니다. 나 금요일에 머리하러 가. 나 머리 잘라. 얼마큼 자를까 고민 중이야. 나도 맨 처음에 나 이만큼 잘랐을 때 있거든? 그땐 진짜 불편했어. 왜냐면 더운데 머리를 너무 못 묶으니까 일할 때도 계속 흘러내리고. 근데 한 여기까지만 자르면 머리도 묶고 풀고. 오늘 비빔밥. 제가 자취를 하니까 채소를 안 먹잖아요. 그래서 비빔밥을 시켰어요. 아, 그러면은 일단 증상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좀 보고 전달해드릴게요. 말씀드립니다. 여기 치과예요. 서울 리뉴 치과.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뵙겠습니다. 아, 네, 저희 처음 오셔서 접수증 하나만 작성해주세요. 네, 네네. 그 믿음기공소에서 47번 보험 이거 SCRP 타입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네, SCRP 타입으로 해주세요. 네.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만에 육개장을 먹는지. 제가 진짜 육개장 너무 좋아하는데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라면이라서 거의 2주 만에 먹는 것 같은데. 저번 주에 안 먹었던 것 같으니까 2주 만에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쫄깃쫄깃해. 대박. 대박이야. 치즈볼 진짜 크네. 목 아프지 않게 차도 같이 마셔. 굿모닝 여러분. 저 이렇게 탁자가 생겼어요. 근데 탁자가 너무 조그만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미니미한 탁자가 생겼어. 아, 네, 선생님. 여기 치과인데 오시고 계세요? 오늘 여기 왼쪽 아래 수술할 거예요. 뿌리 박을 거예요. 3층 올라가세요, 지금. 저희가 오늘 6월 9일이니까 6월 16일 정도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마지막으로 하고 3개월 지나야 수술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번 주에 잡아드렸잖아요. 뭘 갖다 줘야 되나? 알밥 내꺼. 왕돈까스 원장님. 대박. 이렇게 가져가야겠다 집. 또 어떤 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예약이요? 네네. 네네네. 부모님이랑 상의 좀 해보셨어요? 네.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조금만 앉아 계십시오. 네. 네, 그럼 10시 반으로 좀 옮겨 넣을게요. 어디가 찔렸다고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머리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좀 화장을 빨리 해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긴 머리예요. 가슴까지 오는 긴 머리고, 이렇게 머리도 한 6개월 전에 펌을 해서 다 펌이 풀렸어요. 머리를 어디까지 자를지는 아마 선생님이랑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여기까지 자랐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거의 단발이 되니까, 중단발이 되니까 조금 겁이 나기도 하고, 제가 30살 이후에는 단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만큼 자를지는 선생님이랑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믹스에서 산 거예요. 이거 믹스에서 산 거랑 이거 믹스에서 산 거. 여기 보면 거울이 있어요. 엄청 짧아졌죠? 머리가 진짜 가벼워졌어요. 만족스럽다. 제가 지금 밥을 못 먹어가지고 12시 반에 미용실 도착했는데 지금 5시 반에 나왔거든요. 빨리 뭐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